컨텐츠가 뭐냐면요, 저번에 제가 새 집으로 이사 오면은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우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갈 건데, 사실 요 크레스티드 개코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은혜가 키우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지? 갑자기 내가 너였잖아. 너 그때 브루님네 가가지고 얘 너무 귀엽다 해서 은혜가 키울래? 어, 얘는 내가 키우고 싶어 라고 한 게 정확히 영상 속에 있어요. 브루님 거만. 근데 이제 브루님이 저희가 거기서 봄바야도 입양하고 아오도 입양하고 해가지고 또 이 크레스 개코는 선물로 또 저희한테 분양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크레스 개코 자체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격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비싼 놈으로 한 마리 골라. 브루님 거. 아니, 은혜가 브루님 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브루님이 분양을 안 하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키우는 종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은혜가 그때 갔을 때 그 종류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라고 했는데 거의 참가방패했어요. 은혜는 계속 얘 싫어, 얘 싫어, 브루님 거, 브루님 다 얘는 안 돼요. 또 막 보다가 저는 브루님 거 안 돼요. 가서 한번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데 한 마리 데려올 수 있고 한 쌍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한 마리라고 했잖아. 한 쌍 안 할 거? 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만 데려오도록 할게요. 또 마음에 드는 거 두 마리 있잖아요. 그럼 은혜 가가지고 아, 예쁜데? 하고 바로 데려올 거예요. 아니요, 조용히 해. 자, 그럼 지금 바로 브루님 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친구 데려온다, 상관아. 둥가 둥가 둥가디 둥가 둥가 둥가디 레츠 고. 아,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곤충 하모니. 와, 저기 왁싱도 있음. 너 왁싱할까? 어. 어디? 세컨 플로. 한 마리 한 쌍. 아이씨. 얘 예민하네, 이렇게. 아침부터 승질내고. 엄마랑 싸워서 딱. 정부르 마스 코트. 아니. 아니. 아, 이거 나중에 보여줄라 했는데. 아, 아, 진짜로? 은혜 골라봐. 브리님이 선물로 다 준다 했거든. 싼 거, 싼 거. 우와, 이런 사육장은 얼마예요? 은혜 씨가 사면은 3,790만 원. 영업 들어갔나 또? 왜? 가짜인 줄 알았어. 오, 진짜 가짜 같다. 얘네가 프라시나라고 무적도마뱀가인데 얘네가 되게 오. 금슬이 좋아요. 분갈분갈 많이 해요? 아, 무슨. 아, 너 둘이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치면서 괜히 부르님 있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알은 안 나왔어요. 알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냥 맨날 해요. 자, 이건 대이개코. 이것도 고가종이죠? 아니요, 고가종은 아니고 20만 원 정도. 그럼 고가 아니에요? 파충류 중에서는 그냥 아, 적당한. 역, 아, 역시 부르조아. 비싸고 올라 은혜요. 20만 원 고가. 은혜야, 절주류들은 어때? 혹시? 아, 맛있어. 뭐 먹었잖아, 아마존에서 나랑 부르님이랑.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꼬구마 플러스 새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그냥 아, 그냥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비바리움 꾸밀 때 이렇게 쓰려고 아, 키우는 거. 저번에 같이? 그거 있지 않았어? 너가 원했던 브루님이 키우는 개체 있지 않았어? 어, 없어 이제 없어. 얘네. 어, 얘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은혜씨가 자꾸 이거를 하시는데 제 딸이에요, 딸. 브루님이 애지중지하는. 야, 진짜 예쁘다. 진짜 많이 컸다. 다 태어난 애기 때부터 키운 건데. 왜 진짜 순하다. 네, 되게 착해요. 일로 올래? 이때? 아빠 버려. 리발. 크레가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하잖아요. 몇십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몇 천, 오늘 뭐 맥시멈이 어느부터 어느 어디까지 거기서 제일 싼 10만 원 장난이고 이쪽에 있는 개체 중에서 한번 고르시면 진짜요? 아무거나 아, 진짜 한번 보자. 은혜야 이거 다 애기들이다. 에이구. 맞아, 애기지? 그 색 말고 그색말 의제는 무조건 색깔이래요. 오, 괜찮은데 이것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개빡세네.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브리님이 픽 좀 해주세요. 오, 되게 화려하죠? 어, 어때? 되게 괜찮아. 50만 원짜리인데? 이거 뭘로 근데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모프라고 해가지고 발색이나 패턴에 따라서 나뉘어요. 아, 어, 얘 어때? 되게 귀여워. 아기 귀엽다고 하시네. 얘 귀여워, 얘. 좀 더 커도 돼? 응, 왜냐면 새끼면 너무 애지중지할까봐. 오, 야, 이 정도 너무 좋다. 요 정도. 얘, 얘 왜 이렇게 예뻐? 오, 얘는? 얘? 얘 왜 별이에요? 어, 왜 아, 별이에요?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인데 못 주는 아니 왜 근데 고려할 수 있어요. 저희 형 거랑 아, 아 네. 공격해도 형님 와이프 성함이 은혜라고. 네. 그니까 아 이거 운명인데 이거 주시지 저쪽으로 형님 얼마 천산 골라봐. 너 지금 뭐가 1등이야? 응. 별이? 야, 별 쳐 있는 거 봐봐. 그냥 얘네는 어때? 오, 얘 예쁘다. 얘 예쁘지, 엄청. 얘 점프 엄청 할 것 같아. 그 얘랑 얘. 너 아침에 한 마리 안 되네. 왜 또 두 마리로 바뀌었는데. 그냥 딱 은혜 씨가 좋아할 만한 거. 이거 엄청 작은데요? 릴리 화이트라고. 이것도 고가종 중 하나지. 진짜? 네. 크면 하이진의 애들. 은혜가 두 마리 데려가고 싶대요. 그래서 두 마리까지 제가 선물로 받을 그 염치가 없기 때문에 한 마리는 분양가를 지불하고. 진짜 두 마리로? 얘 갑자기 바뀌었는데 아침에 제가 두 마리 하자 그러고 얘 한 마리 하자 그랬는데 싸웠거든요. 얘 한 마리 성별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성별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확인이 이, 되면 혹시 안 되면 뭐 두 마리 키워도 되고. 은혜가 지금 얘랑 별이 이렇게 데려가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불이 있네. 형님 빨리 꼬셔. 어떻게 계셔? 아, 저기 손님 보고 계셔가지고 멘트 생각해. 멘트 아, 저 파나 약해지네 이거. 잘한다. 브리님, 네, 형님도 지금 애기 2월에 나오신대. 그니까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다고. 잘 건드려봐. 어, 이거에 차한다. 차 태동이. 얘는요?
야, 그죠? 이거 너가 딱 원하는 색깔이지? 오. 우와, 얘 진짜 예쁘다. 오. 저희가 지금 분양하는 새끼들이 크면 새끼 때 발색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요? 색이 바뀌어요. 약간 랜덤이네. 키우면 다 이뻐요. 얘 상만이 같아. 이거 형 봐봐. 초배로파네, 초배. 초배로. 근데 얘네는 떨어뜨리면 어떡해? 너무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으면 돼. 떨어지면 탈장 같은 거 오죠?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왜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네, 옛날보다. 진짜. 아브로니아 그라미니아라고 하거든요? 여기 안에 얘는 물어요. 얘는 안 무는데. 아, 맞아, 그래요. 얘는 꺼내서 보여드릴게. 우와, 얘 진짜 특이하다. 얘도 이 남미 용두마뱀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원래 색깔이 파랗기도 하고 초록하기도 한데, 얘네 조금 색깔이 좀 특이해요. 우와, 처음 봐요, 완전. 네, 얼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순하고, 얘도 한 쌍이에요, 이렇게? 네, 얘네는 이제 출산하는 아이. 아, 알이 아니라? 네. 축방이랑 똑같네. 뭐야, 씨. 이거 알아요? 저희 아마존. 우리. 아마존 호플로. 얘는 알비노 호플로. 저희 네. 아마존 브루니어랑 갔던 영상에서 통발로 이거 잡은 거 있거든요. 걔는 약간 회색이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완전 똑같은 거죠. 바꿔도 이만하더라고요. 아오. 오. 얘는 꼬리가 예쁘다. 아오는 꼬리가 부절돼 있는데 이게 잘 안 자라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등에 가시가 짱이죠. 그러네. 얘 무서워. 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드 아이아몬드 스킨크라고. 야. 로 와. 로켓디스. 뭐야? 드래곤 길들이기 크슬리스 모델. 얘 진짜 귀엽지. 신기하다. 얘 진짜 신기하고. 얘 어느 정도 크면은 눈이 이렇게 우와. 색깔이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우와, 만져봐. 오, 오 완전 가보시지. 그래서 아마드가 붙는구나. 그냥 야행성이죠? 네, 야행성이에요. 엄마 따라가. 귀여워. 아씨, 내가 귀엽다고 하고 있어 이제. 와, 브루인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거? 어레이라고. 이게 무슨 가지라고 하죠? 가시가지. 가시가지. 진짜 많이 컸다. 옛날에 브루인의 집에서 요만할 때 봤거든요. 이게 초등학생이라 보면 돼요, 아직까지도. 얘가 세상 제일 커지는 민물가대 종류 중 하나라고 하는데. 우와. 근데 성장 속도가 엄청 느려가지고 이것도 오래 키웠잖아요. 이거 한 3년 키웠죠? 이거는 한 30cm까지 자라나요? 네, 그 정도까지 자라요. 이건 뭐예요? 부티 한 마리 있는데 그냥 키우는 거예요. 저기 있다. 있죠? 저기 개, 도둑개. 여기는 청개구리. 아이고. 얘 통통한 거 봐. 와, 진짜 통통하다. 예쁘다. 아이고, 엄청 잘 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토종 중에 제일 예쁘다. 어, 야. 피피기다. 피피기 내가 남자친구 데려왔어. 피피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암컷 같은데 수컷이면 지금 요만해 가거든요. 만져봐. 피피기 남자친구. 징그러워. 어우, 점액이 하나도 없어, 진짜. 엄청 크죠, 여러분. 빅피기가 거의 얘 한 지금 4분의 1이야, 맞지? 암컷이 작게 큰데요. 픽시프로는 수컷이 크게 크고. 이게 지금 한 몇 그램 정도 돼요? 800g 정도 되는데, 많이 크면 2kg까지도 커진대요. 아, 해봐. 아유, 싫은 거 보다. 장안에 공기 팡팡 해도 돼요. 와, 얘도 진짜 많이 컸다. 이게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죠. 얘도 저랑 함께 한 지 거의 6년? 근데 주인을 못 알아봐서. 몰라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야, 나도 깜짝 놀래. 귀엽지? 예쁘지? 턱수염 원래 있어요, 얘는? 원래 둥둥이에요. 아, 특이하다. 너. 얘가 엄청 특이하다. 사나워요. 야, 얘 아울. 빅대가 뭐. 점프도 하네. 아울은 점프는 안 하는데. 아, 등갑이 한 이 정도까지 커져요. 그래도 얼마 안 크네요. 네. 너예요? 와. 네. 사탄계 코죠? 사탄이 리프트 일개코라고. 아. 얘는 이제 꼬리가 잎사귀처럼 생겼어요. 진짜. 얘 주시는 거예요? 에? 얘가 성체예요? 네, 이게 성체예요. 왜 이렇게 작다? 너무 귀엽다. 근데 여기 왜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얘는 또 저울 종이어서 이걸로 이제 온도 조절 해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전문가 아니에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절대. 아이고. 얘는 진짜 안 무죠? 그쵸. 얘 웬만만 하면은 사나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의 새끼가 이렇습니다. 종류는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맞다. 저 아마존에서 본 거. 나트리. 아이고, 배고프다. 6년 동안 키우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키우는 거 앞에서 하기는 좀 그런 말이긴 한데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살아남았어요. 아, 서로 싸우더라고요. 싸워요. 밥을 저도 싸워요. 이게 한 마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되게 특이하다. 왜냐면 네. 나트리는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블랙피라냐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다니는데 혼자서 이렇게 키웠다는 건 브루님이 진짜 각별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야, 와. 얘 거북이 네, 먹은 거 봐. 아유, 맛있어. 누구야? 귀여운 거 있어요. 완전 새끼야? 새끼 새 같다. 너무 우와. 귀여운데? 납땡개코예요. 근데 얘도 귀여운데? 이야, 얘는 알비노. 우와, 얘 진짜 색깔 미쳤다. 더 커요? 네, 여기서 한 두 배까지는 커요. 두 배까지? 그래도 작다.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 이거 태어난 지는 한 두세 달 사이 됐어요. 아, 와, 여러분, 여기 팩맨입니다. 근데 이거는 올 친구부터 키웠다 그래요. 피시프로그랑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팩맨이라고 하는 거. 얘 누구지 알아? 피픽이 새끼야. 진짜? 완전 다르게 생겼죠, 어릴 때. 이게 여러분, 픽시프로 새끼입니다. 얘가 커지면은, 자, 이렇게 돼요. 너 되게 잘 있는 거. 아, 맞다. 저희 형님, 네. 은혜가 할 말이 있다고. 아, 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은혜가 좋아하는 크레스티드 게코를 골랐는데 네. 브루님이 형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동생한테 이용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끼시는 거면 어떡해. 아, 일단 골라보세요. 골랐어요 이미. 벌써 골랐어요? 여기에 별표가 쳐 있더라고요. 어? 별표요? 아이고 쭈파 바로 차네. 아, 그래요? 아, 쭈파.
아 너무 우리 뺏어가는 느낌 아니야? 우리 애기를 위해서. 아, 와 진짜요? 축하 선물로. 와 형 귀가 진짜 빨개졌는데요? 진짜 빨개졌어. 뭐 태명 어떻게 되세요? 저 사랑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네. 저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14주 때 봤거든요? 네. 딸 같아요. 그래서 사돈 사돈이요? 야 여기 우리 거다 이거 다. 그리고 한 마리는 저희가 또 입양을 하고 싶어서. 또 있어요? 아 이건 이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아 알겠습니다. 얘요? 이 녀석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알겠습니다. 혹시 성별을 지금 볼 수가 있나요? 지금 둘 다 제가 알기로는 암컷으로 알고 있어서. 아, 혹시 귀엽다. 수컷이 있을까요? 이만한 사이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락받았어. 쭈빵이에 넘어갔어. 나중에 사랑이랑 쭈빵이랑 만나게 해주네요. 동갑내기니까. 아, 그래서 여기 먹겠다는데요? 사돈이 됐어 이게. 내가 사돈에서 곤충하모니를 먹겠다. 어떻게 보나요 혹시? 여기가 항문이란 말이에요. 네. 항문 이쪽에 뒷다리 사이를 보시면은 수컷이면은 이쪽에 약간 시옷 모양으로. 아 천공이라고 이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으면 수컷인데 얘는 암컷 같아요. 얘는 암컷이 맞나요 그러면? 얘도 암컷 같은데요. 1등이 별이지. 어 그러면 여러분 일단 수컷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가 남자예요? 한번 볼게요. 아 얘 근데 작죠? 같이 키우기에. 같이 키우기엔 작아서 통을 두 개 해야 돼요. 아 진짜? 끈해. 얘 수컷이네. 이 정도면 같이 키워도 돼요? 한번 넣어봐야 돼요. 아 진짜? 근데 싸우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수컷 또는 이제 거의 다 컸는데 이제 안 컸던 것이어도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애초에 작을 때 합사해서 기르면 잘 안 싸워요. 커서도 안 싸우고. 가족 개념이 살짝 있는 건지. 아. 둘이 관심이 없어. 그게 좋은 거예요. 아. 어차피 지금 교배를 못 하잖아요. 어차피 한 5분 10분 넣어볼까요? 네. 한 마리 꼬리 없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미안해 가세요. 저렇게 나 제일 좋지. 감사하다고. 원래 분양을 안 하는 건데. 아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 아버지. 사돈. 사돈.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개구리가 특이한 게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개구리야. 얘 몰라? 개 귀여워. 막 소리도 지른데 막 이러면서. 얘가 이름이 부시벨드 레인프록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고 이게 다 큰 거예요. 네? 이게 다 큰 거예요? 네. 이거는 분양 개체예요? 네네네. 그럼 얘네는 평소에는 버러워하고 있어요? 아, 버러워성이고 기와에 나오는. 그래서 레인프록이구나. 네.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 보여요? 제브리는 용품 같은 거 좀 필요해서. 유리산장 이 정도로 해야지 좋거든요. 아 그죠 그죠. 용품 같은 거는 직접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재 뭐 넣어요? 보통 키친타올이나 바크 이런 것도 해요. 바크에도 괜찮겠다. 어차피 분바에도 바크 깔고 하니까. 이거 필요하잖아. 모이그릇 벽에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벽에다 꽂아버리면 돼요. 모이그릇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면 돼요. 보통 얘네가 미럼도 먹죠? 미럼도 먹고 귀뚜라미도 먹고 한데 그게 싫으시면 슈퍼푸드. 슈퍼푸드가 저희 형이 또 만든 건데 이걸로 먹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한 통이면 얼마 먹여요? 한 달 넘게 먹여요. 그러면 두통 사가고 이것도 하나 넣을까? 그거다. 이런 거에 인조 넝쿨 같은 거 감으면 이뻐요. 아 이런 느낌으로? 뭐로? 안 먹어? 분무기 우리가 뿌려주면 돼. 분무기 보통 어느 정도 뿌려줘요? 보통 1일 1회 정도. 1일 1회 정도? 여름에는 많이 해줄수록 좋아요. 브린 저 이거 하나만 사갈게요. 분바에 은신처가 작아져가지고. 이거 넣기에는 너무 작다. 귀엽다. 그냥 이거 봐봐. 뭐야? 근데 이거 넣기에 너무 작지? 우선 가져가. 우선 가져. 밥 먹는 것만 보여드릴까요? 지금 바로 먹나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밥이 이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에다가 쿵 묻혀주면은 맛을 할린다. 밥 먹는 거구나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옆에다 대주면은 지금 먹기 싫은가 봐. 아, 얘는 먹을 것 같아요. 먹어봐. 야, 그냥 다른 밥 먹는 개체로 데려가자. 진짜 순하다. 입질하는 애들이 입질해. 수컷들이 번식기가 오면은 약간 입질하기도 하는데 물어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 사장님 계산해주세요. 아 네. 쭈빵아 괜찮아? 계산기 좀 두드려볼게요. 자 이제 얄짤 없다. 어땠다 심상치 않아? 공을 많이 누르시는데? 137만. 네? 이게 아니라 공 하나 빼서. 아 공을 하나 뺏으나니. 이런 할인은 처음 들어보는데. 자 여러분 곤충 어머니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마디 하세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곤충 어머니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아빠 화이팅. 사돈 잘 가세요. 아유 어떻게 혼자 왔어야 되는데 은혜를 데리고 왔네. 아니 뭐야. 쭈팡이 팀 넘어왔다 오늘. 이따 밤에 통화하자. 이건 언제까지 이어가는 거야? 쭈팡이 태어나도 이어가는 거야? 쭈팡이한테 락이라고 소개해줄 거야. 빨리 가서 세팅하자 은혜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크레스틱의 코를 데려왔습니다. 아 참 그리고 브루님이랑 브루님의 형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끼는 애들을 저희가 데려온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다음에 다른 식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저희가 지금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곤충 가문의 홍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굉장히 잘 돼 있고 브리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많은 파충류샵을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도 감사 인사 카메라 뒤에서 한마디. 감사합니다. 끝? 난 이렇게 1분 가까이 했는데? 10초만 하자 10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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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만해 이 새끼야.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아끼는 척 우리 오기 전에 별표 쳐놓은 거 아니야? 그건 거지 영어 왕. 아 이건 안 보여주나. 아, 어쩐지 근데 브루님이 밥 먹고 늦게 온다고 했는데 저희 가니까 와 계셨어요. 그래 뭔가 바빴다니까. 야 렁브루 설마 아니지 너. 우리 아마존도 갔다 온 사이잖아. 자 여러분 다 농담이고 보여드릴게요. 아라라 얘 노란색 됐다. 어 얘 색깔 좀 바뀌었다. 봐봐 아 이거 그거라니까. 보통 여러 가지 모프가 있는데 패턴에다 색깔을 보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얘는 할리퀸이라고 하는 건데 크레스티 게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속눈썹 도마뱀이라고 해요. 속눈썹 있지? 어. 그리고 여기 귀 뒤에 봐봐. 구멍 뚫렸는데 여기 귀입니다. 귀. 자 일단 얘 넣어놓고 작은 녀석이 암컷이고 큰 녀석 있죠? 얘가 지금 수컷입니다. 큰 놈이 확실히 더 얌전해.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크레스티 게코가 잘 달라붙어 있잖아요. 발에 고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벽을 막 타고 올라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나무위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회성, 버러우성, 나무위성 이렇게 있는데 버러우성은 땅을 파가지고 땅속에서 생활하는 애들. 배회성은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사는 애들입니다. 근데 요런 나무 있어 애들은 발바닥에 빨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붙을 수 있는 건데 이 빨판이 세지려면 칼슘제가 필요합니다. D3 칼슘제를 꾸준히 먹여줘야 이 빨판이 계속 살아있어서 벽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D3 칼슘제를 소홀하게 먹인다 그러면 얘네가 빨판의 힘이 약해지면서 벽에 달라붙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심지어 꼬리도 이렇게 휘어버려요. 원래 다른 도마뱀들은 도망갈 때 꼬리 잡으면 꼬리 떼고 도망가는 게 도마뱀 특성이잖아. 꼬리를 떼고 도마뱀이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꼬리가 다시 탈피하면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크레스티 게코는 예외입니다. 얘네는 꼬리가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중심을 꼬리로 많이 잡기 때문에 약간 뒤뚱거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항상 잘 먹여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붐바야 칼슘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칼슘제 따로 안 사왔습니다. 자 근데 은혜가 얘네 이름을 옛날에 지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한 마리를 데려오려고 했어가지고 그때는 은혜가 크레스티 게코 생긴 게 공룡같이 생겨가지고 크롱이 하자 했는데 지금 한 마리가 더 생겼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은혜 이름을? 얘가 크롱이. 여자애가 크롱이? 어. 남자애는? 얘는 잠깐만 내 핸드폰. 핸드폰 왜? 이름 후보 있어. 뭔데 난 안 보여. 호롱이 낑깡 첩첩이. 아니 이유는 뭐야? 호롱이는 약간 호박색이어가지고 그래서 크롱이랑 맞춰서 호롱이. 호롱이. 찹찹이는 찹찹 달라붙어가지고 찹찹이. 그리고 낑깡이도 그냥 색깔이 낑깡 같아서. 여보 뭐가 좋겠어 세 개 중? 약간 둘이 부부를 맺어줄 거니까. 어 부부야. 호롱이. 크롱이 호롱이. 어. 얘들 눈 마주쳤어. 헐 미팅. 띠리리. 띠리리. 롱가롱가 하고 있어. 아이씨. 자 여러분 이제 크롱이랑 호롱이는 잠깐 옆으로 빼두고 사육장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씨 깜짝이야. 자, 여러분 은혜가 이런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은혜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여러 가지 꾸밀 거를 사왔는데 저는 먼저 바닥재를 기본적으로 깔아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얘 벌써 있어 보이네. 끝났는데? 어 놀 자리 없는데? 아이씨 너 비켜. 우선 비켜. 오. 야 나무 부러지다 나무 부러지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게 낫다. 이거 하고 싶은데 좀나 이거 근데 어떻게 났는데.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마무리를 딱 짓고 완벽해지면 그때 한번 찍을게요. 자 이따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드디어 크롱이와 호롱이의 신혼집이 완성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깜짝 놀랬죠? 자 여러분 진짜 공개했습니다. 바라라라따. 오 야 예쁘다 은혜야 진짜 그지? 여기야 얘네가 이렇게 벽 타고 올라가고요. 네. 여기 다리 건너있고요. 네. 여기 집에 들어가서 룽가룽가. 네네. 여기서 밥을 촥촥 먹고요. 네. 여기서 또 내려가가지고 응가도 싸고요. 우와. 아주 좋죠? 그럼 칙칙 뿌려주자. 야. 얘네들이 하루에 한 번씩 분무기를 뿌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가 습한 지역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습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어디다 놨어 또? 우리 분무기 없어? 네가 치웠잖아. 네가 치웠잖아. 너가 썼잖아. 아니 나는 쓴. 아, 쟤 꼭 저런. 분무기 내가 언제 써? 아 참. 부부 싸움 좀 할게요 여러분. 야. 네. 어디다 놨어? 죄송해 기억이 안 나. 아 빨리. 아 왜? 로추를 치세요. 신호인가요? 아이씨. 자 여러분 내일 구매하도록 하고 오늘은. 내 첫 파충류. 누구부터? 호롱이부터? 호롱이 이리와. 걔 애지중지하네. 우와 엄청 좋아해. 야 좋나봐 여기 호롱이. 아이고 호롱이. 너 호롱이가 좋아 크롱이가 좋아? 호롱이. 진짜 나쁜 놈이다. 크롱이 내려온다 했으면서 호롱이 이름 더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크롱이 너무 점프먹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애기라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넣어줘 이제 여기 애 집. 애 또 만져줄게. 무서워. 오 좋대. 아 귀여워. 야 크롱. 야 진짜 개쓰레기다 너. 야 색깔 진짜 특이하죠 여러분. 넣어줘 넣어줘 그냥. 올라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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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했다. 야 근데 당해도 이거 공짜로 주신 건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적응하고 있나봐. 저 오오야야 여기 올라갔다. 야 자연이야 은혜야 맞지? 응.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중에는 이끼 같은 거 해가지고 도전해도 좋을 거야. 진짜 여기 안에 이끼 넣어줘도 좋겠어. 아 야 은혜 요 안에 이끼 나중에 넣어줘도 좋겠다. 나 따라해. 아 진짜 어이없어. 미안해 쭈빵아 뭐 하나만 할게. 하이씨.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제 방에 넣어야 되는데 제 방에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붐바야 사육장을 제가 큰 거를 계속 이사하면 사준다 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 붐바야 사육장을 120cm짜리를 샀거든요. 요거 오늘 세팅하고 붐바야 안에 넣고 적응하는 것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썼는데 페페가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차마 페페의 수조를 비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빈자리도 크고 거의 2년 가까이 키운 녀석인데 똑같이 밥을 줬고 똑같은 시간에 밥도 잘 먹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돌연사를 해가지고 정말 저도 어찌 되는지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비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마 페페 빈자리를 함부로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수조를 방치를 해놨는데 그 수조도 오늘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페페 수조를 계속 돌리고는 있어요. 진짜 너무 비통하고 페페한테 너무 미안하고 지금까지 페페 좋아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럭무럭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지금 붐바야 저기서 개 뻗어서 자는 거 보세요. 붐바야 잠깐 일어나. 눈 떠 눈 떠. 그래 혀 날름거리지 말고. 자 근데 사육장을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은혜야 이거 좀. 은혜야 알았어 네 파충류야 알겠어 빨리 와. 야 귀여워. 알겠어 알겠어. 아 꺼내고 싶다. 참고로 여러분 파충류 같은 경우는 주인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만지면 스트레스로 다 와가지고 수명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분발 자네? 분발 자. 없겠다. 야 너무 확대한 거 아니야 은혜야. 너무 심한데? 자 그럼 그리고 픽픽이 아까 브리딩 거 봤던 거랑 완전 다르죠? 지금 픽픽이도 자고 있어요. 와 크기 비교 와 진짜 작지? 픽픽이는 브리딩도 그러는데 암컷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이즈도 좀 작고.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야생에서 잡았던 시클리드 시팡이랑 시팡팡이가 있었는데 사실 시팡이 시팡팡이를 이 정도 되는 좁은 수조에 같이 키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근처에 열대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팡팡이 한 마리만 키우고 있는데 아 요 녀석은 오유 얘는 진짜 미친 듯이 먹어요. 이거 보세요. 야 낯가리는 거 봐라. 얘 원래 뿌려주면은 바바바바바 뭐 먹거든요. 지금 낯가리는 거면 굉장히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붐바야 요거를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요 수조 먼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여각이랑 측면 여각이 히터기 그냥 다 돌리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런 생각 들었어요. 크레스 이겨고 키우는 게 사실 마지막이잖아. 사실은 다른 거 더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페페가 돌연사 하고 나서 든 생각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류나 물 하는 쪽은 더 이상 못 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슬픔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조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페페 사육장은 잠깐 여기다 두고 붐바야 세팅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커? 아 24부 이렇게 두고 이 코드가 뭐냐면요 온도. 그렇죠. 이 포맥스 사육장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저 코드를 꺼면 온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히팅 램프 온도를 조절한 램프고 요거는 칼슘제를 먹고 요 빛을 받아야 얘네들이 칼슘을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원래 이 UVB 램프를 다른 사육장 같은 경우는 뺐다 꽂았다 콘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귀찮게. 근데 이거는 그냥 램프 이렇게 누르면은 아마 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 히트램프 이번에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게 빛이 안 나온대 따로. 근데 알아서 열이 조절이 된대.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켜볼게. 대라 안 된다. 어 여기 이제 불 떴다. 30도 분배 항상 30도를 했거든요. 오 램프는 그럼 누르면은 오! 야 이게 코드 하나로 되고 더 좋네. 참고로 이거는 건축 하모니에서 산 건 아니고 다른 산 건데 건축 하모니도 이렇게 비슷한 포맷 사유장에 많이 있습니다. 오! 뜨거워. 오 뜨끈해 뜨끈해.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바닥재를 깔아줘야죠. 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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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피콘. 자 요정도만 깔면은 너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붐바야가 쓰던 것도 깔아줄게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거를 깔아야 애들이 더 적응하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잠금장치 요게 무조건 필요해요. 붐바야가 손을 잘 쓰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탈출해가지고 은혜 물렸거든요 밥인 줄 알고. 자 그럼 그리고 붐바야 새 은신처 하나 샀습니다. 요렇게 붐바야 좋아하겠다. 자 그러면 잠금장치 딱 했으면은 요렇게 마무리로 딱 끼워줍니다. 이야 자 그럼 이제 붐바야 물 그릇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귀뚜라미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귀뚜라미 뺏어 넣으면 되지. 귀뚜라미 나오지 안 나와요. 야 뭐해 너. 잡아 넣어. 잘하네. 자 물그릇을 이렇게 덮어둘게요. 붐바야 이제 가자. 이야 여러분 붐바야 멋있죠? 자 이제 새 집으로 가라. 자 붐바야 새 집 적응해. 그렇지. 귀뚜라미 하나 달고 가고. 오 집 가. 봐봐 집으로 바로 가요. 사바나 모니터를 지능이 좀 좋아가지고 집으로 바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얘도. 어리둥절. 저 귀뚜라미 좀 잡아와.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나머지 막 꺼져. 이제 사육장 큰 거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 오, 탐색한다. 우리가 있어가지고 숨고 싶은데 또 궁금하긴 한 거야. 저기 집 뒤에 보고 있는데? 이 집 뒤에가 이렇게 생겼구먼.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치우고 요 자리에다가 크롱이랑 호롱이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바야 지금 물속에서 나왔어요. 오, 좋아한다. 일단 우리 오니까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 한다. 아니야? 인사하고 들어갈 거야? 일로와. 얘 나 좋아하거든. 너 좋아해. 은혜 좋아해요. 한번 물 싫어한다. 저거 너 들 수 있어? 아니야, 들지 마. 임산부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너 들 거야? 잘 들어, 조심해. 좀만 참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움직이게 해줄게. 우와. 이거 약간. 멋있어.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이거. 이걸 이렇게 살리네, 은혜야.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크롱이 호롱이 약속대로 데려오고 분바야도 큰 사육장으로 옮겨졌는데 크롱이 호롱이 같은 경우는 적응기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2-3일 정도 더 안정기를 두고 나서 귀뚜라미랑 이런 같은 거 사냥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뒤에 봐요. 라상라상. 은혜야 그만하고 자. 은혜야 그냥 들어가서 굿나잇 키스 다 때려버려 그냥. 앉아, 너 임산부야. 엉덩이 개 커졌어. 미치겠다 여러분. 너 2-3일 뒤에 밥 줄게. 아유 속눈썹 봐라, 너무 예쁘다. 이틀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큰애 밥을 줄 건데 주기 전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억울하게 있어가지고요, 시팡팡이가 무조건 밥을 먹는데 그때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여러분. 이거 왜 개처먹어요. 아니 증명됐다. 야 그만 먹어 이제. 사실 아까도 줬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크롱이 호롱이 보여드릴게요. 은혜야 롱 쌌다. 롱 쌌어. 헐, 아유. 자, 이제 귀뚜라미 한번 줘볼게요. 얘 봤어. 헐, 호롱이 먼저 줘봐. 오야. 야, 야. 오이씨. 뭐야? 바로 먹네? 미친놈처럼 먹어요, 여러분. 기분 개좋다. 거꾸로 먹어도 돼? 괜찮아, 얘네 다 먹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다는 거는 사육 환경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얘 너무 큰가? 저거. 크롱이 안 먹는다. 핥다가 얘는 먹는 거 같던데, 맞지? 먹었다. 얘는 사냥을 못하고 먹여줘야 되네, 맞지? 아직 애기라서 그런 거 봐. 아, 속눈썹 너무 예뻐, 진짜. 아주 잘 먹는다. 호롱이 떠줘봐. 호롱이 떠줘봐. 우와. 우와, 얘 진짜 잘 먹어, 맞지? 우와,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저쪽에는 슈퍼푸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해놨거든요. 먹었어요, 얘들? 내가 코에 좀 묻혀졌네, 안 먹었어. 제가 봤을 때 얘네들 귀뚜라미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슈퍼푸드로 길들인 게 귀뚜라미 따로 키우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훨씬 수월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은혜의 마지막 생물이 크롱이요, 호롱이 크레스기에코를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잘 키워가지고 번식까지 할 생각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거기서 번식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특이한 녀석이 나왔다, 내가 키울 거야. 몇 천만 원인데 분양 안 할 거야? 응. 2억. 봐라. 이런 느낌이다, 여러분. 자, 이제 남은 친구들 다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2억이면 진짜 팔 거야. 응. 이거 편집 없이 간다.